대기실에 김현성 선수가 출전합니다. 아, 조용히 해달라는 네. 그런 동작인가요? 자, 김현성 선수 고향 무대에서 오늘 경기를 갖게 됐습니다. 네. 김현성과 아이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했는데. 말이 필요 없지 보여줄게 다자 이 판을 싹 다 가라 어플을 확감 부사 사나이 아무도 절대 넘지 못한 큰사 애초부터 차원이 다른 노력의 차이 절대 왜곡할 수 없는 실력의 차이 그걸 모르고 덤빈다면 유고나 차이 부산 팀메드 부산에서의 로봇축구 연건주 개최를 시작한 공연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 팬들을 위한 팬서비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아, 김종현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요. 양성훈 관장의 뒷모습입니다. 아, 마치 무슨 퀴즈 같아요. 네. 과연 누구일까요? 네. 네. 가운데 있는 선수가 김현성 선수입니다. 네. 네. 경기를 앞두고 있는. 그리고 왼쪽에 배명호 선수가 제일 신났어요. 네. 자, 부산의 명문팀입니다. 팀 매드의 선수들이 김현선 선수의 출전을 같이 축하해 주는 무대를 가져봤습니다. 아, 멋지네요. 그렇습니다. 네. 뭐 그리고 이 역시 부산 선수다 보니까 함성 소리가 엄청나네요. 네. 자, 이제 그런 응원의 보답을 경기로 해 줘야 되겠죠, 김현선 선수. 그렇습니다. 김현성 선수는 저희 XM 리얼리티 쇼 주먹이 운다에 출연을 했었죠. 도전을 했었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고요. 선수 팔이 굉장히 기네요. 네. 네. 벤턴급 선수치고 키가 상당히 큰 편이죠. 177cm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시히로 선수가 출전합니다. 자, 이에 맞서게 된 상대 선수입니다. 알란 요시히로 선수, 토마스 팀의 알란 요시히로 선수가 등장을 준비합니다. 자, 경쾌한 스텝을 보여주면서 서서히 등장하고 있는 날란 요시히로 선수인데요. 말씀해 주신 김현성 선수의 불신한 네. 신체 조건과는 조금 대비가 되는 상대 선수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란 요시히로 선수. 이 선수는 그 할아버지가 일본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브라질에서 계속 자라다가 이 8년 전에 브라질에서 일본으로 이주를 해왔다고 합니다. 이 알란 요시히로 측의 코너 측에서는 루드 FC의 그 외국인 파이터들 중에 다이아몬드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얼굴도 잘생기고 뭐 기량도 좋고 그래서 굉장한 이 체급에 좀 선풍적인 인기를 불러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는 주짓수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거기에 타격도 괜찮다고 하니까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오늘 기대해 보겠습니다. 개체량 공개 개체 현장에서 그 어떤 할아버지 같은 분이 한 분 같이 계신 거 봤는데 네. 신사 할아버지가 맞겠습니다. 일본 분이셨거든요. 아닌가요? 그러면 그 지나가는 할아버지였나요? 아닙니다. 그 에이사로 오신 에이전트를 주시는 분 아, 네. 할아버지가 아니시군요. 지금 코너에 방송을 안 보시기를 관대를 발휘해야 되는 저희 왼쪽에 서 계십니다. 네. 한국말 잘 모르시겠죠? 네. 할아버지가 싸움을 굉장히 잘하신다고. 네.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때리시면 맞으면 되고요.
예, 맞습니다. 자, 팀메드의 원단이 김현성 선수가 소개가 됐습니다. 1m77cm인데 지금 보시는 오늘의 상대 선수 알란 유시르 선수가 165cm입니다. 네, 12cm가 차이가 나요. 네. 앞서 김현우 선수는 12년차 띠동갑이었는데 네. 이번에 12cm 차이가 나는 아, 두 선수 간의 격돌이 됐네요. 본 경기는 5분 1라운드 모바일적이죠. 본 경기 주심은 네. 김지영 심판입니다. This match will consist of two rounds of 5 minutes each. The referee is. 프리뷰 한번 같이 놓고 하신 이후에 표현을 많이 자제를 하신 느낌입니다. 어떤 네. 경고를 들으셨나요? 네, 집사람이 방송을 봤더라고요. 네. 네. 자, 프리뷰 때 저희는 참 이 로드걸 아름다운 이 로드걸 분들과 함께 뭐 유쾌한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네. 그 후에 좀 꼬이셨네요. 계속해서 그런 방송이 많아지면 참 좋겠어요. 네. 늘 언제나 행복할 수만은 없는 게 그렇죠? 또 진리 아닌가 싶습니다. 아, 네, 과연 우리 알란 요시로 선수의 신장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지 네. 어떤 전략을 갖고 나왔는지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체형이 저랑 또 예. 키도 비슷하고 하니까. 네. 아 리치 차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제가 김현수 선수 오늘 스텝하고 잽을 준비해 왔다고 네.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네. 자 1라운드 경기 시작됐습니다. 굉장히 깔끔한 타격을 갖고 있는 이 김현성 선수인데요. 아, 김현성 선수는 다리도 길어요. 네. 네. 자 밖으로 돌면서 기회를 엿봅니다. 네. 케이지 중앙을 점령하고 있는 김현성. 거리 싸움. 아, 그쪽이 상당히 위협적이었는데요. 자, 잡히지 않았고 그라운드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 순간 거의 뭐 셀프 가드 포지션이나 마찬가지죠. 자기가 등 대고 누워버렸는데요. 네. 뭐 현대 그 종합격 투기의 흐름과는 사실은 반대되는 그런 동작입니다만 그만큼 또 주짓수에 자신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네. 네. 종합격 투기상으로 봤을 때 저 자세는 사실 유리한 자세는 아니거든요. 네, 요즘에는 역시 본인이 등 대고 눕는 것은 네. 잘 볼 수가 없는데요. 그만큼 또 그라운드에 자신이 있다고 지금 아,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라운드로 몰고 가서 잡아놓고 때리고 있는 알란 유시로. 자 옆구리 공략도 잊지 않아지고 있고요. 유시로 네. 선수. 자 언덕하고서 지금 버터플라이에서 돌리려고 노력합니다.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 잡았는데요. 알란 유시로가 하지만 벗어났고요. 김현성 버터플라이가 돼서 저렇게 겨드랑이를 파이게 되면 이제 뜨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어, 김현성 선수가 잘 포지션을 지금 잡았습니다. 어 러버 같은데요. 하지만 다시 안 올라왔고요. 다리가 올라오려다 말았습니다. 네, 다리. 약간 짧긴 합니다만 잘 올립니다. 네. 점점 네. 네. 올라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하이가드 잡아놓고 김현성 선수는 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욱더 앞으로 압박해줬고요. 네. 자, 꽉 그 상체를 컨트롤 해주면서 알란 유시로 선수가 큰 것을 안 맞고 있거든요. 방어를 그라운드에서 잘 합니다만 네. 여하튼 등 대고 누워서는 현대 이 MMA의 흐름에서는 점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되게 큰 거를 해줘야 돼요. 저만큼 이 리스크를 본인이 걸었으면요. 네. 게다가 계속 이렇게 큰 거 없이 그렇죠. 공방전만 이어지면은 스탠딩 선언이 네. 바로 나오게 되죠. 그렇습니다. 자 다시 김현성 선수에게 기회가 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랩스 던지면서 기회를 보고 있는 김현성. 알란 유시로 아, 다시 한번 네. 퍼치 내는 순간에 아, 하지만 시도합니다만 안 넘어갑니다. 그렇죠. 아, 방어 좋았고요. 네. 아, 클린치 파서 오히려 돌렸습니다. 김현성 선수가요. 자, 다시 알란 유시로 돌리려고 했습니다만 김현성 잘 버팁니다. 자, 무릎 견제 해주면서 다시 네. 밀어붙이는 김현성. 네, 알란 선수는 지금 그라운드를 사실 준비한 것 같아요. 예, 네. 타격이 불리한 걸 알고 예, 기회를 봐서 바로 그라운드 싸움으로 가려고 하는데 맞습니다. 다시 싸잡았습니다. 알란 유시로 기회입니다. 아, 백으로 네.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알란 유시로 네. 자 김현성 선수가 백을 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저 팔 잡아줘야 됩니다. 있어야죠. 네. 네. 그리고 저 이 오른팔 김현 선수가 계속 잡아줘야 됩니다. 아, 저기 아 뒤쪽으로 오는데요. 예. 목을 잡힐 수 있습니다. 자, 네. 올라탑니다. 아, 알란 요시히로 선수에게 백마운트. 네. 요시히로 선수의 세컨들이 상당히 기뻐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리를 깊숙이 넣고 아, 무겁게 김현성 선수를 압박하고 있는 알란 요시히로인데요. 아, 손이 깊이 들어오는데요. 때려주다가 방어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저 일단 초크 들어오는 손을 방어해야 됩니다. 김현성. 아, 왼팔 다시 한번 노리고 들어옵니다. 계속해서 노리고 있기 때문에. 네. 아. 고개 돌려주고 있는 김현성. 네. 아, 바디 트라이앵글 걸어주고요. 네. 아, 계속 파고들고 있는데. 네. 네. 자, 들어갑니다. 네. 자, 이거 펀치를 내봅니다만 왼팔이 점점 더 깊숙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 네. 아, 깊숙이 들어오고 있는데. 네, 자. 그쵸, 급하게 반격했습니다. 좋습니다. 손을 뜯어내면서 경기 역전됩니다. 자, 구조가 울리면서 라운드 종료가 되면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김현성. 비록 한 팔이었습니다만 마지막에는 네. 그 팔이 한쪽 깊숙이 들어가서 눌렀기 때문에 김현성 선수에게 상당히 압박을 좀 목쪽에 네. 많이 줬거든요. 근데 반대로 저런 식으로 힘을 많이 쓰게 되면 알란 선수의 팔이 지쳐버렸을 거예요. 아, 일단 버틴 거는 김현성 선수 잘했습니다. 자, 백에서 확실히 주짓수 실력이 뛰어나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계속해서 초크를 노렸던 네. 네, 알란 유시로 바디 트라이앵글로 잡아놨기 때문에 사실 저렇게 저 상태에서 네. 돌기는 좀 힘들었고요. 근데 알란 선수 입장에서는 저 상태에서 이제 끝내기 위해서 힘을 많이 소진을 했을 그렇죠. 거예요. 네. 특히 이제 저 초크 공격 같은 경우는 끝내려고 막 마음을 놓고 세게 조르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 네. 팔이 지쳐버리게 되는데요. 이게 부분 관절이기 때문에 회복이 빨리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기가 꼬여버릴 수 있습니다. 김현성 선수 입장에서는 그런 점들을 좀 많이 기대하는 게 좋겠고요. 일단은 그라운드로 가면 안 되겠습니다. 1라운드 이 뚜껑 열어보니까 말이죠. 자, 마음이 급합니다. 양 선수. 네, 알란 선수는 김현성 선수 타격할 때 노리고 들어가거든요. 네. 순간적으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아, 다시 한번 킥을 피해내면서 그렇죠. 그대로 그라운드로 밀고 들어갑니다. 아, 좋지 않습니다. 바로 사이드인데요. 네. 타격이 제대로 불 붙은 적이 없죠 아직까지. 네. 자, 지금 하프가 돼서 겨드랑이도 김현성 선수 쪽이 팠습니다. 아, 알란이 다시 팠고요. 패스 곧바로 시도합니다. 자, 겨드랑이 다시 파고 있는 김현성. 자, 마운트로 바로 넘어옵니다. 그 순간 올라와 돌릴 수 있습니다. 거의 돌립니다. 이 순간 조심해야 됩니다. 트라이앵글 노리고 있습니다. 알란 유시로 가요. 그렇죠. 반대쪽 손목을 컨트롤 해줬습니다. 김현성 선수가 좋습니다. 자, 다리 오버 플라타로 네. 올라오죠. 옮겨갈 수도 있고요. 좋습니다. 장면 유지해주면 괜찮습니다. 네. 자, 이제 알란 유시로도 다시 시작입니다. 여기부터 네. 위험한 고비는 벗어났고요. 어찌됐든 자신이 원했던 그라운드 파이팅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네.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수익 성공합니다. 네. 자, 다시 하지만 하프가드 회복했습니다. 김현성 좋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야 되겠죠. 일어나서 때려야 됩니다. 김현성 선수는요. 그렇죠. 어떻게든 엉덩이 빼면서 자, 사이드. 케이지 쪽으로 알란. 가야 될 텐데요. 밀고 움직여야 됩니다. 먼저 다시 한번 백을 올라탑니다. 네. 위기인데요, 김현성. 일어나야 됩니다. 자, 일어서지 못하겠군. 아, 김동현 돌려주고. 선수가 잘하는 컨트롤이기도 한데요. 네. 다리를 깊숙하게 넣고, 한쪽, 기회가 있을 때 겨드랑이 쪽을 파주고 무겁게 못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컨트롤을 쓰고 있는 알란 요시히로인데요. 자, 다시 왼손이 들어오나요? 이번에 오른손인가요? 아, 왼손 돌아온 경기 내줍니다. 아, 알란 유시히로 선수 리어 초크로 승리를 챙겨갑니다. 네.
아, 김현성 선수 아쉽습니다. 아, 그라운드 공방전은 역시 뭐 이 알란 유시기로 선수가 네. 노리고 온 대로 네. 말려 들어갔다 이렇게 타격, 봐야 되겠네요. 타격하는 순간 들어가서 그라운드로 이제 예, 결정을 낼 생각이었는데 그 생각이 정확히 넣게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아, 뭐 진짜 종합격 측이 어떻게 보면은 도전 뭐 클래식이죠. 타격과 대 그래플러 네. 이런 대결 구도였는데 아, 오늘은 아쉽게도 타격과 대한민국의 타격과 김현성 선수가 패배를 했네요. 레드 코너 토마스 짐 알란 요시히로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자, 홍콩의 토마스 짐 알란 요시히로 선수가 아, 대한민국 김현성 선수에게 승리를 하는 경기를 함께 시켜봤습니다. 네. 아, 이승윤 선수의 복귀 전에도 많은 참고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아, 수준 높은 일단 주짓수를 오늘 자랑을 했던 알란 요시히로인데요. 아, 복귀 일정이 앞으로서 미뤄질까요, 그러면? 많이 미루어야 되지 않나. 네. 네. 아, 사실 요즘에 계속해서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사실 아깝거든요. 아, 해야 될게 너무 많거든요. 네, 너무 어렵죠. 그래서 또 우리나라 선수들, 아, 외국 선수들 다들 뭐 승패 상관없이 다들 대단한 겁니다. 네. 제 소원이 있다면은 김대환 선수 대 이승윤 선수의